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이콘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김진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주 1위 아이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남자 신인상 아이콘입니다. 아이콘. 아이콘입니다. 아이콘! 감사합니다. 사랑해. 아이콘 멤버들 가운데는 세 번째 출연이고요. 바비 씨하고 주대 씨가 나왔었는데요. 조언이라도 좀 해줬을 것 같은데. 일단 준의 친구한테는 네. 가면 되게 고독하고 외롭다고. 굉장히 외로웠다.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. 어땠습니까 오늘? 저는 좋았어요. 뭔가 가려져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철판 깔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네. 그래요. 지금 말이죠. 사랑을 했다. 이 노래가 이제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습니다. 무려 43일 동안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보이그룹 중 최장기간 1위라는 신기록을 썼고요.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약간 금지곡처럼 되어 있습니다. 애들이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뭐만 하면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뭐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랑해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. 저희가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을 했다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. 그래요. 우리 진환 씨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제 꿈은 일단 오늘을 이제 시작으로 아이콘도 잘 되고 제 솔로 앨범도 낼 수 있고 혼자 이렇게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네네.